하는 버튼 적어야 됩니다. 그냥 그건 놔두고 반응 버튼만 내가 지금 든 것은 월동주 때문에 내가 공양시 쪄졌어요. 월동주 다리 동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해가 하나건을 해나 달이나 같은 거죠. 어찌하여 각각 가냐 말이죠. 해가 하나인데 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냐 말이에요.
동쪽으로 가는 사람 따라서 해가 동쪽으로 가는 것이 있고 또 서쪽으로 가는 사람을 따라서 해가 서쪽으로 가지는 게 있거든. 또 각각 날이 이미 둘이거늘 동쪽으로 간 사람한테도 태양이 보이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에게도 태양이 보여서 그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태양이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결국에 두 개 아니요? 각각 그러니까 각자의 그 동서로 각각 갔던 그 태양이 이미 둘이거늘 어찌하여 하나가 나타나느냐 말이야. 결국에 하늘에 보면은 태양은 하나지요. 하나면서 동서로 가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나타났죠. 효봉스님이 그 정진했지요. 정진할 때 장자부라 하고 밥을 던져주면은 그 그것은 이제 창구에서 밥만 받으시고 공부하실 때 한창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간소식 해가지고 이렇게 석두시님 제자거든. 엿장사 했지요. 그것이 이제 판사 하다가 오판 했다고 해가지고 판사직을 그만두고 평양에서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엿판을 짊어지고 엿장수 노릇을 하다가 금강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금강산에 석두시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석두시님이 효봉시님을 보고 그대가 여기까지 왔으면 몇 걸음으로 왔는가 그렇게 물었다잖아요. 그러니 효봉시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앉으면서 이렇게 왔소이다 하니까 뭐 말이 필요 없이 행동으로 발로 그냥 걸어오는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왔소이다 하니까 석두시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저 엿장수 쓸만하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머리 깎고 중대했거든. 그게 이제 효봉신임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효봉신임 밑에 저 누구요 저 송광사에 구산신임 모두 법정신임 다 모두 지금 모두 그 방장이랑 다 그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해저의 연소 바다 밑에 제비집이 있고 제비가 돼 바다 밑에 집을 지어요. 이런 처마에다 집을 짓지. 조금 상식에는 벗어나는 말 같지요? 바다 밑에 제비집이고 또 사슴이 알을 품고 사슴은 알로 까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사슴은 태생이죠. 뱃속에다가 사람같이 이렇게 태를 갖고 나는 건데 저런 저 새같이 말이야. 알을 품었고 활이 주실 어전다라 불 속에 거미집이 있다만 거미가 돼 불 속에 타죽지 있겠어요? 불 속에 거미집이요. 고기가 차를 따르고 있다만 사람이 차를 따려 먹지 무슨 고기가 차를 따려 먹냐 말이야. 자기 소식을 유수지야 이러한 소식을 이나 소식을 누가 있어서 알겠느냐. 앞에 말한 거죠. 앞에 말한 이 소식을 누가 알겠느냐. 백운섭이 월동주라 백운이 서쪽으로 날아가고 킹구름은 서쪽으로 이렇게 가고 달은 동쪽으로 이렇게 도망길 치더란 말이죠. 백운섭이 월동주가 제일 멋있죠. 딴 것보다. 그래서 석두시님이 거기에 대한 답이라요. 석두시님은 효봉시님 지도하시는 스승인데 춘지의 백화가 유숙해야 봄이 이름에 온갖 꽃이 누구를 위하여 피느냐. 꽃이 누구를 위해서 꽃이 피었느냐 말이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말이오. 동행 불련 서행이라 동쪽으로 가는 것이 서쪽으로 가는 것보다 더 이로운 것을 볼 수가 없다. 백운섭이 월동주에 대한 것을 말한 거죠. 흑두빛이 백두와 거니
머리가 검은 아버지가 머리가 흰 아들한테 나아가니 그것도 추객이 전도되었죠.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백발이 돼야 되고 아들은 흑발이 돼야 할 건데 반대 아니요? 머리가 검은 아버지는 머리가 흰 아들한테 나아가니 양계 이후 전입해라. 두 개 진흙소가 싸울 전자 싸워서 바다에 들어갔다. 저것은 옛날 전등록 같은 데 보면 중국의 조사들이 많이 말한 그거래요. 양계 이후 전입이란 말은 옛날 전등록에도 나온 사실인데 그 한 소식 해가지고 공부가 된 다음에는 두 진흙소가 싸우다가 바다에 들어가고는 지금은 소식이 끊겨버렸단 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의 번외망상이 사라지는 그 경우를 이제 비유한 거죠. 아까 망심하고 진심하고 열애장 아리아시 그것이 이제 두 진흙소 아니요? 진흙소 두 마리가 공부가 잘 되면은 뭐 그것이 이제 진흙소가 물 위에 가기도 가지요. 사산대사는 진흙소가 물 위에 가니 산하대지 대지 허공이 다 분열되더라. 천 가지 이 망상과 만 가지 생각이 홍로에 용광로에 용광로에 아주 벌건이 타오르는 용광로에 한 점 뿐이더라. 진흙소가 물 위에 가니 대지 허공이 다 분열되더라 하는 그 서산대사 도를 깨친 그 오도성의 그런 말이 있죠. 그와 비슷하죠. 좀 두 마리 진흙소가 두 놈이 싸우다가 바다에 들어가 버렸어. 바다는 것이 저 능가경에 내나 성해죠. 열애장 그 성품 바다가 바로 바다 아니요? 장식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벌써 진흙소가 두 마리 두 개가 될 경우는 마음이 자꾸 갈등이 있어가지고 번뇌가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하는 것 생멸문 속에서 두 진흙소가 막 자기끼리 막 전쟁이 붙은 거죠. 불화파 전쟁 2차 대전 붙으듯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끝나버려야 제대로 되는 거죠. 예? 월동주처럼 태양이 사람을 따라서 간다 말이죠. 가는데 하나인데 왜 둘로 나타났냐 말이죠. 둘이지만은 또 하늘에 있는 달은 있는 태양은 하나거든요. 어찌하여 하나가 나타나냐 말이죠. 예를 들면 항아 물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사람은 물로 보고 귀신은 아귀는 불로 보느냐 말이요. 항아는 하나인데 삼풍 그저 백화점은 하나인데 왜 거기서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요. 다르지 않아요? 생존한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이 많죠. 그와 같이 험하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하나인데 왜 둘로 나타났으며 또 둘로 나타나 보이면서도 왜 하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허망하여 이제 이 말하려고 그런 거요. 완전히 허망해서 가히 빙거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빙거란 말은 친딩성이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말이에요. 완전이라서는 아주 터무니 없이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완전히 허망하단 말이죠. 그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나 둘로 나타나는 그것이 허망하단 말이죠. 그래서 근거가 없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관상컨대 원망이라 했죠. 그 상을 본다면 원래 허망해서 무가 지진이 유요 공화하야 결이 공과라. 허공꽃의 허공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보는 거나 같아서 허망하다고 했죠. 그 말을 말한 거예요. 태양이라는 모습이 이렇게 둘로 보이던 하나로 보이던 거기다 허망한 열애장에서 나타난 거죠. 다 그것들도 전부 다. 하늘에 태양이 하나인 걸로 함께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서로 두 사람을 따라가는 그 태양이 두 개로 보인 것은 허망한 거죠. 각자가 동서로 갈 때 태양이 둘로 나타났다면 하늘에 보이는 그 하나의 태양은 또 이것도 허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비일비리구만. 에?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어서 하나와 다른 것은 본래가 허망해서 그러니까 이삭부 절벽비요. 진리 자체는 허망을 떠났기 때문에 사구를 떠난 거요. 또 백비가 끊어졌어. 이삭구 절벽비. 사구랑 선대나 하나다 둘이다 하는 데서 붙어서 사구가 벌어지죠. 일리유무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 많다 적다 있다 없다 하는 거 그런 사구를 떠난 거예요. 네 가지 상대성을 네 가지 사구로 말한 거예요. 사구도 떠났고 그 사구가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면은 숫자가 많이 전개가 되면은 백비가 돼요. 사구가 확대가 되면 백비라요. 물은 백비탕이 좋은데 백비탕은 뭔지 알아요? 백비탕 설탕도 넣지 말고 맹물을 펄펄 끓인 것도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약이래요. 체한 사람은 백비탕 먹는 게 나아요. 체질난 사람은 펄펄 끓여서 먹는 백비 끓을 빗자로 합니다. 불자가 아니고 비그래요. 여 백비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말한 거예요. 저것은 아무 해당 사항이 아닌데 그냥 백비라고 한 거예요. 백비도 떠났고 사구도 떠난 자리가 본래의 진여 순수 이성 그야말로 참 노명 아까 묘광명이죠. 그렇게 해서도 법문이 다 됐는데도 부처님이 높아심절에서 높아심절 높아심이 참 지극해가지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 해도 다 끝났는데 법문이 그래도 더 부연해가지고 불운하를 또 불러가지고 참 자비가 치중하시지 친절하신 분이라 부처님같이 친절한 분이 없어요. 이 설법을 보면은 능엄경을 보면은 더욱 부처님의 친절함이 넘쳐 흘러요. 다른 경은 능엄경처럼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히 논리적으로 이 분석적으로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설명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잖아요. 능엄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불운아야 네가 열애장에서 상경상타를 갈세. 그러므로 열애장이 따라서 색공이 되어가지고 법계에 투루한다. 상경상탈이 뭔 뜻이요? 문어신님 번역도 좀 이상하게 되었지. 열애장에 상경하고 상탈함으로 그것은 그렇게 번역은 했는데 해석 보면은 문어신 해석은 조금 얄궂지. 그 밑에 보세요. 문어신님 그 번역 밑에 163페이지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옛날 선인들이라도 대가들이라도 조금 본 것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 본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문어신님 그 번역 그 다음에 163페이지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째 줄에 가서
내가 색과 공으로 써 열장에서 상속하고 상경하고 상탈함으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상경은 색이 나타나서는 공을 밀어내고 공이 나타나서는 색을 밀어낸다는 뜻이요. 상탈은 색은 공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색이 혼자 차지하는 것이요. 공은 색을 밀어내고 색의 위치를 공이 혼자 차지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이 해석은 나는 부당하다고 봐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옛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봤어요. 색공으로만 말했잖아요. 어? 색과 공이 아까 능탈과 같은 의미로 능탈 불상용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말. 그렇게 꼭 그럴싸하지요. 색이 공을 밀쳐내고 공의 자리를 색이 차지하고 있고 또 공이 색을 밀쳐내고 그 색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본뜻하고는 좀 멀어져. 그러면 전쟁이 색공 두 전쟁이 붙은 거지. 미소 전쟁 같이 미국 소련 전쟁 같이 그렇게 두 가지 상탈로 보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네가 색공으로서 열애장에 상경 상탈을 한다 그렇게 했지. 어디가 색이 공을 상탈하고 공이 색을 상탈하는 그런 말로 된 것이 아닌데 모든 그 종래의 그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잘못 본 거란 말이야. 잘못 봤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그러면은 바르게 보려면은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 거기에 좀 포착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맥서도 그런 식으로 범부와 외도는 공을 등지고 유에 나아가니까 책을 가지고 공을 경탈했고 권교와 소승들은 유를 있는 이슬유자 유를 등지고 공에 나아가니까 공으로서 책을 경탈했다고. 정맥서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어신도 정맥서 뻗단 거예요. 정맥서도 여기서는 조금 잘못 본 거예요. 정맥서라고 무조건 뭐 전지전능한 100%가 아니거든. 뭔 뜻이에요, 그럼? 색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공을 다 말한 거요. 칠대를 그냥 다 말하면 색공이요, 그냥. 지수화풍공이 다 색공이라 지수화풍까지는 색이고 공은 그대로가 공이고 그러니까 그런 지수화풍 7대 따위, 4대 따위, 5대 따위 그걸 가지고 열애장을 경탈한다 그 말이죠. 열애장을 기울여 부르고 열애장을 탈환해 버린단 말이죠. 열애장이 박탈당하지 7대한테 7대의 상이 열애장을 완전히 매장 매몰시킨단 말이에요. 경자는 그런 걸로 보면 돼요. 양귀비라고 천하의 그 중국의 가장 미인이죠. 4대 미인 중에 양귀비 빼놓을 수 없죠. 요즘에는 거시기도 양귀비라고 하잖아요. 보여줘. 야편 것이 저 마약, 어? 마약 그 야편을 양귀비라고도 하죠. 양귀비 또 어제 여자 무슨 화장품에도 있죠. 머리 감는 것도 양귀비가 있는데 그렇게 유명하니까 양귀비라는 게 중국에 가면은 양귀비 화청지에서 모욕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관광지로 세상에 양귀비가 모욕한 데도 관광지야.
관광지로서 그 구경 시키는데 나는 그못 가봤어요. 그 부근에까지 가보고는 그 가자고 하니까 시간 없다고 못 가자. 그러면 잘 되었다고 내가 뭐 양귀비 모욕하는데 가서 뭐할 거냐고. 화청지가 양귀비 모욕한대요. 그런데 양귀비 때문에 박명왕이 나라를 뺏겨버렸죠. 에? 하마터라면 그 이제 당나라 사직이 엎어질 뻔했는데 저 서쪽으로 쫓겨가가지고 나중에 자기 태자한테 왕위를 이렇게 다시 전위하고 그래가지고 몇 년 고생을 해가지고 다시 수복했죠. 6.25 살변같이 부산 대구만 놔두고 다 뺏겨가지고 다시 이제 수복하듯이 조금 중국 조금 한 규탱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태자한테 왕위를 전해놓고 이제 다시 찾았어. 몇년 만에 그 전쟁을 치러가지고 알록산이 때문에 알록산이하고 양귀비하고 짜고 그렇게 이제 알록산이가 난을 일으켜 가지고 당명왕이 쫓겨갔지 않아요?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났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이 있죠. 경국지색이라. 양귀비 같은 분이 경국지색이라. 나라를 엎을 수 있는 그러한 천하 미색이라. 제일 잘난 천하 일색보고는 경국지색이라고 그래요. 그 경자다 그 말이죠. 내가 말하는 그 경자는 천하일색을 경국지색이라니 경자라. 상경이란 말은 경국한다는 그 경자 또는 상경 상탈 상탈은 박탈한다고. 가죠. 박탈. 박탈이란 탈자나 같아요. 박탈 당했다가 다시 되찾으면 탈환한다고 가죠. 탈환? 그 박탈한 거요. 이것은 상경은 뭐냐? 경복한다는 뜻이고. 발음을 복그릇입니다. 어플 복자요. 완전히 그냥 내가 차컵 엎어버리듯이 차컵에 가서 뭔 벌레가 죽어서 내가 엎어버렸어요. 상경하 했잖아요. 그게 경이라. 그러니까 경복이란 말은 엎어버린 거죠. 이렇게 물동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엎어버린 것이 경이라. 그와 같이 채공을 가지고 채공이란 말은 아까 말하는 아까 최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물과 불을 말했죠. 대표적으로 수화에 대해서 지수와 풍을 각각 발명하면 곧 각각 나타나고 뭐 그런 말 나왔잖아요. 최후에 요강명심은 선비 수화언이 먼저 물과 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과 불 또는 지수화풍, 공,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열애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 말이죠. 열애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을, 그래서 장애와 허통이 상경상탈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별로 맞지를 않아요. 그건 경맥소 해석이라요. 운어신 해석도 내가 그게 생기고 열애장에서 열애장을 색공을 가지고 열애장을 경탈한다 말이오. 그러면 열애장은 완전히 박탈당하지. 열애장은 완전히 그냥 매몰당하는 거죠. 색공만 나타나고 그러면은 상경상탈은 뭐겠어요? 상경상탈은 바로 백악갑진이죠. 각을 등지고 진에 갑한 것. 밑에 보면 나옵니다. 각은 열애장 묘지녀생이고 이 각은
지는 여기서 말은 5대 따위. 5대가 다 진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내나 색성향 삐촉법에 다 해당되죠. 그러니까 금음달처럼 된 거지. 열애장이 중생 세계 중생에게는 중생 세계에서는 열애장이 열애장 구실을 못하고 열애장이 금음달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박탈당해 버려요. 중생들은 이 색공에 말이죠. 색공이 그냥 전부 다 차지해 버린 거죠. 색공이 점령하고 색공이 독차지 해부르고 열애장은 완전히 빼몰당하고 그 속에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열애장이 따라서 색공으로 돼가지고 법계에 투루합니다. 일본 놈이 우리나라 뺏어가지고 36년간 통치할 때 우리나라 없었잖아요. 일본 놈 나라가 되어버렸죠. 말도 일본 말하고 성도 일본 성 창시 다 하고 또 이 생활 양식이나 모든 문화 시설도 다 일본식으로 다 해버렸죠. 그와 같이 뺏겨버린 거예요. 한국이 일본에게 뺏겨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한테 지배당한 것처럼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열애장이 따라서 색공이 되어버려. 열애장이라고선 따로 그냥 없이 그냥 색공으로 변해버렸어. 둔갑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법계에 투루합니다. 뭐가 투루합니까? 열애장이 색공으로 화해서 법계에 투루한 거예요. 뭐 것이 저 뭐 유와 공으로 서로 싸우고 뭐 아까 뭐 뭐라 해요? 색이 공의 자리를 밀쳐내고 공이 색의 자리를 밀쳐내고 그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부처님은 본 뜻이. 그런데 얼핏 잘못 보면은 아까 은호스님 같이 볼 수가 있거든. 내가 등엄경을 국청사에서 등엄경 강의 하면서 내가 많이 읽었거든. 국청사 그쪽 그 모퉁이 그 바위 있는데 그 조그마한 초가가 굉장히 터가나 좋은 명당태로 알아요.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한 달인가 몇 달인가 있었는데 굉장히 머리가 선명해요. 내가 절집에서 있는 그 느낌으로서는 그 마치 굉장히 시원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또 자보고 싶은데 기회가 안 가서 거기서 못 자는데 그러니까 통도사 가기 전이던가 국청사에서 조금 살았어요. 참가법사님 그때 계신데 그가 낙동강 강바람이 나면서 머리가 어떻게 선명하니 그때 내가 능엄경 하면서 능엄경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서 내가 밝아진 거기서 능엄경 읽으면서 그 전에 몰랐던 거 다른 제례 스님들이 착각하고 보았던 것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등엄경을 그래서 등엄경이 가장 1권, 2권, 3권, 이 4권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것만 알면 다른 건 다 쉬워요. 그 다음은 막 그러니까 처음에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옵니다. 등엄경이 처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읽으면서 더 그전보다 경안이 더 밝아져서 내가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발견이고 다른 것도 내가 발견이 많이 있어도 내가 발견했다 소리 안 하고 그냥 강의를 했는데 아주 경안이 그때 그 터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는 압니다. 지금도 그 국청사에서 다니는 수장 하나 보이던데 그후로는 전혀 못 가봤어요. 경안이 더 밝아졌어요. 능엄경은 그거 잘못 본 것을 그 전에 재래식으로 봤던 것을 새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대가 밝아져가지고 봐야 제대로 잘 이해가 돼요.